다시 해야 돼. 자,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사람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요. 기생, 나합. 기생이라는 이름은 나합이라요. 이름까지.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가요. 왜 하필 많은 집이 있는데 그 기생 나합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나니. 29절 이유는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을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기생의 집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은 약하고 천하고 예? 세상에서 크게 잘난 것도 없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돈으로 따져보세요. 돈으로 우리나라에 예, 만등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만명 중에 돈 많은 사람 만명 뽑는다 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인물을 택하는데 한 만명 뽑았다고 해봅시다. 여기 우리 이미선 교사님하고 이령님 교사님은 좀 그럴까?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공익원사 우리 교인들은 들어갈지 모르겠어. 만 명 중에 인물이나 그리고 돈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모든 뽑는다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갈로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집을 택해가지고 기생집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열쇠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나와 이러면 저도 어제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어제 간증 네 번째 했는 분은 양진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요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시각장애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예? 그 뭡니까? 선천성으로 그 자폐증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한 7살, 8살 좀 돼가지고 자기도 좀 그때 내가 눈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자폐증 아예 있고 아버지는 맨날 뭐 조금은 뭐 이런 게 하면서 술 먹고 도록 하니까 자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아버지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번 나가면은 뭐 며칠 있다가 돌아오고 하니까. 일곱 살, 여덟 살 먹은 애가 동생 그걸 돌봐야 돼요. 그것도 건강한 애도 아니고 자폐증 애를 키워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나중에 자기도 눈이 멀어가지고 한쪽 눈이 멀고 이래가지고 한쪽 눈이 영 보이지도 않고 깨우고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자폐증 동생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지하실에 감방에서 동생을 데려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께 선생님 제 동생이 있어서 자폐증이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와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해를 얻고 그 동생을 싹 시키고 학교 데려다 주고 자기도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 완전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회장까지 했어요. 불교에서도 108대, 3000대까지 했어요. 그만큼 고등학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3000대까지. 우리 가문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업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런 거죠. 여러분 변화되기는 대학교 1, 2학년 때. 예?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변화를 받았는데 그 전에 고등학교 시절인가 친구가 이 노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와 송명리가 그 작사 작곡하는 그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글 들었을 때 마음이 이루거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절에 가가지고 공평하신 부처님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처님으로 이름 불러도 불르는 거야. 그래 마음이 좀 이루가 됐는데 자기가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좀 애 두 명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도 장모님이 어떠냐 하면은 장모님도 어릴 때에 폭발물 있잖아요. 수류탄 같은 거 가지고 놀다가 터져버리네요. 터져가지고 온 몸에 뒤집어 쓰고 눈에 파펜드 가고 몸에 파펜드 가고 이래가지고 장모님도 눈이 멀어버리네요. 이래가지고 장모님 어릴 때 굉장히 예쁘다 그래요. 예쁘는데 그의 사가던 사이 보고 내 어릴 때 내가 예뻤단다. 그것은 딸로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자기가 결혼해가 딸을 하는데 그 딸은 이제 정상적이고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그 딸하고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참 간직을 하는데 너무 폭발치가 자기도 힘들었대. 자피아 동생까지 자기가 키우고 케어하고 학교에 불러고 여러분 그 설교를 하는데 예.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리고 김원호 목사님 나와가지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간증 설교를 마쳤는데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세상에 어떤 오늘 성경 고린도서 1장 27절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택하는데 자기는 쓸모 없는 애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장애인 있잖아. 요즘은 장애인이 좀 무대를 해줍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멸시했어.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격하. 쓸모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내가 현재는 장애인이지만 천국 가면 온전한 몸으로 살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과 그 모든 그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살아가시는 걸 볼 때 정말 많은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생의 집에 들어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가지고 그 기생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예루고성이 다 멸망받을 때에 그 집 식구들만 구원받게 됐어요. 자,
자,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를 얘기했고, 자, 정보가 시어 나가가지고, 이 정보왕들이 이제 기생의 집에 들어다 찬 거예요. 당신 집에 사람 들어왔지? 하니까, 아유, 이 기생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나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급히 따라가면은 혹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 어디로 숨겨줬을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 삼대라는 곳이 있는데 삼대는 뭐 아, 아마, 그게, 뭘, 그, 껍데기 뜯겨가지고, 뭐 만드는 그런, 그, 아닌가 싶어요. 그 위에 펼쳐놓고, 거기에 누구있으라 해가지고, 거기에 덮어놓고, 숨겼어요. 숨겨놓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보내고 난 후에, 저 지붕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그냥 숨겨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내는가 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며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간담을 좀 놓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두왕을 시온과 꼭 그 두왕을 정멸시키고 정복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녹고 정신까지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리고 속에서 그 사실을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사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내가 당신들을 이제 살려주었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답을 해야 될 게 아니야. 출입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 모든 가족들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요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지켜주면은 그렇게 하리라. 우리가 숨어 있는 이 사실을 당신이 알리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면은 약속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서 2장 18절을 보면은 자 그때에 너희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붉은 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자, 이 사람들을 창문으로 이제 통해가지고 도망가도록 만들었는데 붉은 줄을 매가지고 창문으로 도망시켜줬거든요.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러므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놔라. 그러면은 공격하는 우리 부하들에게 사람들에게 붉은 줄을 맨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그 집은 멸망하지 말고 그 가족들을 다 살려라 구원시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자,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아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6장 20. 중요한 말씀. 6장 22절 자 21절에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모든 사람을 죽일 때에 6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명시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경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학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할렐루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두 정탐꾼에게 정탐꾼을 살려준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너희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기생나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그리고 예? 친척. 예. 양들과 소까지도 다 살렸어요. 아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서울 형님과 또한 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됐어. 얼마나 감사해. 서울 큰 형님도 서울 그 형님과 그 목사님 예, 교회 나가기는 사실상 시골에서 그 형님 먼저 나갔어. 나가지고 동생 교회 한번 나오고 이래가지고 도시 나오기 때문에 교회 한 번도 못 따라 나갔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대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큰 형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죠. 지금 형수님 시골교회 다니시죠. 그리고 셋째 형님 병석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 알아갔죠. 그리고 우리 넷째 형님 장로님이시죠. 제가 목사죠.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 보면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줍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기생을 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가족을 멸시 천대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부자들을 부르지 않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유명한 분들을 부르지 않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웃 친구들을 구원시키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정탐하려고 보낸 이거 성경에 보면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성경에. 숨겨줬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생존할 동안 모시를 두려운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자,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크게 하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크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내 안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예수 믿고 신학이 다녀부터 하나님 기성교회는 어느 누가 가서도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뭐 설교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돈 없고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하나 얻어놓고 계약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있습니다. 그때는 배짱도 좋지.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돈이시겠습니다. 그래가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교회 첫 교인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사회가 개척한다 딸이고 사회 개척한다 하니까 예수 믿으러 나온 게 아니고 불사해가지고 아이고 겨울에 내가 그 뭡니까 그 옛날에 그 연탄도 아니고 그 석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제일 일찍 와가지고 11시 예배 드리면 한 10시 전에 와가지고 불 피웠다고 장애들이 와가지고 불 피워. 그렇게 해가지고 한해 가운데 주에 나오신 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주에 나오신 중에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되고 또 사모가 됐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아십니다만 수백 명이 학습 세례를 받고 목회자가 10명이 더 나오고 재세이가 더 훌륭한 이분들 아, 네. 우리 집사님 아들도 예? 잘 됐잖아요. 집사님 아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기서 교육받았는데 고등학교 나와 지금 유능한 지금 매니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도 경대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맛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작다고 하지만 앞으로 성준이 성준이 예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우도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작지만은 큰 교회다. 큰 교회다. 믿으십니까? 아멘. 교인들이 현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사랑의 좀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재석이는 대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집사님 아들은 서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중국을 빨리 가서. 그리고 오경진이라고 저 밑에서 우리 청년 시절에 나왔는데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전국에 지금 다 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생남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시키기가 마찬가지로 오늘 나라 여러 군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보험 전했잖아요. 산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시골에서 보험 전하고 방방곡곡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새마을 운동 이거보다도 바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는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교사상에 빠져있는 유교사상이 뭡니까? 남대 7세 부동부 해가지고 예전은 공부해서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못 배운 사람들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세계에서 지금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좀 몇 달 전에 필리핀 다녀왔습니다만 필리핀이 유교사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장충체육관 지을 때 필리핀이 원조회가 도와줘서 서울 장충체육관 지을 때에
그런데 지금도 필리핀은 자전거 흐뜨거뜨고 그 덜덜덜덜덜 그런 거 타고 크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처음 쳐다봐요.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르르 보는 거예요. 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어디 베트남 한 가보세요. 한국에도 왔다 하면은 쳐다봅니다. 그리고 도덕문도 달라듭니다. 돈이 많은 것이 뭐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기생의 집을 살려주었고 또 가족들을 구원시켜주었는데 여리고성은 여러분 정복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 보면요. 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뭐라고 했는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했습니다. 3,000명. 요 아이성, 여리고성은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지역도 살피고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올라갔는데 아이성은 조그만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뭐 대충 해가지고 한 3,000명 보내가지고 하면 아이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우리 두 가지. 첫째, 너무 깔봤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러 가지 모든 물건을 가요 하나님의 전에 두고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네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는데 조그만 아이성에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줬습니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드렸을 때에 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엎드려가 기도하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말씀하시고 11절에 뭐라고 했나 이스라엘 다같이 말하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의 명령을 어겼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전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인해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 누가 죄지으십니까? 누가 무엇을 훔쳐가고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비를 뽑아라 그랬어요. 열두 지파 사람들이 딱 모여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7장 16절 보면 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하반전입니다. 그리고 세라족속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세라족속이 뽑혔고 세라의 족속에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삽디 해가지고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또 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절대 절도 칠미하게 하나요. 죄들을 뽑는데 딱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을 갈 때에 제비 뽑았는데 요나에게 딱 걸리도록 하나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이 친구가 탐이 나가지고 신할살 예토 한번 하고 은 200세겔 하고 예, 금덩이 50세겔 되는 것을 다 훔쳐가지고 땅속에 파고들어. 여러분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훔쳐가지고 다 적혀놓고 다 파고들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했다는 언젠가는 크고 다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자. 그러므로 자 아간의 그 모든 아간이 이제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간의 아들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아간의 아들들 딸들 나귀들 양들 돌로 치고 불쌍해. 야, 무섭습니다. 25절 보면은 24절 보면은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예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울 골짜로 가서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26절 하반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화가 이빨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너희 자손들 가운데서 이런 놈이 있었느냐? 그놈의 아들들과 딸들과 짐승들까지 돌가서 때려 죽이고 불사지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엇길로 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야. 저런 사람 되는데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나이선 가부의 아들 죽었을 때 하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뭔가 하면 나사로 죽었을 때는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부활할 때는 살겠습니다. 부활할 때는 살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려 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간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불신합니다. 이거 설마 우리가 훔치도 하나님은 네? 설마 그렇지? 설마 하다가 극고 다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이 이처럼 무서웠다는 거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이때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요사서 8장 3절 보면은 과거에는 3천 명 요 정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10배로 3만 명을 뽑게 됩니다.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이 좀 적다고 할지라도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 보면은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 합니다. 하는 척 하니까 그 아이성에 준비를 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도망가는 척 하면 도망가는 척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으라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이성을 가르쳐. 단창을 들어 가르치니까 매복한 5천명이 예, 도망가는 사람들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매복해가 있다고 다 숨어있다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23절에 보면 아이성 왕까지 포로로 잡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 자, 여호수아서 8장 33절. 자, 30절부터. 31절 보면은 화목제물을 그에 드렸다고 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여호수아서 8장 34절 보면은요. 율법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율법서를 낭독하는데 자 34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아.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것을 다 낭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서 예수 믿고 나가면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주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안 믿습니다. 설마 지옥이에요? 이랬다. 아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때까지 뭐 지옥 죽어 봐야 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거야.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지옥 불거덩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표라요. 불순종한 것을 악을 꼴짝이 가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불사질을 할 이것은 뭔가 하면 지옥의 예표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아멘. 거기서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꿋꿋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요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은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나와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여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하필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기생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과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간이 불복종하여 모든 일과 친척 형제들 양들까지 다 돌에 맞고 불사질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시킬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